나치는 얼마나 똑똑할까요? 까치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조류입니다. 거기다 까치의 콩콩거리는 걸음걸이 그리고 긴 꼬리와 아름다운 눈망울을 보면 귀엽고 이쁘다는 생각과 함께 까치의 매력에 빠져버리죠. 까치를 자동차처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훌륭한 디자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채와 느낌으로 사람들은 까치를 좋아하고 길조로 여기는데요. 실제로도 까치는 좋은 조류일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까치의 지능이 어떨지, 까마귀보다 영리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까치는 아주 영리한 조류로서 6-8세 아이의만큼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갈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어메이징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류 중에서 유일하게 자의식이 있는 생물인데요. 자의식이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거울 테스트를 통하여 확인하였는데요. 보통 다른 동물에게 거울을 보여주면 거울 속 동물에게 호기심을 가지거나 이 녀석 누구냐며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는데요. 까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까치의 몸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거울을 보여줬더니 자신의 몸에 붙은 스티커를 떼어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정확히 본인인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까치가 똑똑하냐, 까마귀가 똑똑하냐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까치는 까마귀과에 속하며 두 조류 모두 엄청나게 똑똑한데요. 이전 까마귀 영상에서 다뤘던 썰매 타는 까마귀나 도구를 사용하는 까마귀처럼 까치 또한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둘 다 비슷한 지능과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까마귀가 내 용적이 더 큰 경우가 많아서 까마귀가 좀 더 영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까치의 엄청난 특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포악한 성질과 엄청난 신체적 능력입니다. 까치의 이러한 특성으로 사실상 한국에서는 까마귀보다는 까치가 실세인 상황입니다. 이런 엄청난 깡따구는 인간에게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신에게 해를 가한 인간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기억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똥을 쌉니다. 이런 일들은 종종 있었죠. 이렇게 말입니다. 까치들은 맹금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까치는 무리를 지어 맹금류를 공격합니다. 놀라운 것은 한 마리가 정면에서 대치하고 다른 까치는 뒤나 옆에서 공격하는 놀라운 공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지능과 신체 능력으로 모든 동물들을 농락하고 다닙니다. 농작물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까치들은 당연히 허수아비를 무서워하지 않죠. 아름다운 외모에 길조로 여겨지고 이빨 요정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던 까치, 사실은 아주 영리하고 흉폭한 새이기도 합니다.